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이도윤 선생님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생님하고 3개의 분쟁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질문해준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면요. 우리가 세계 역사 500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크게 뭔가 보고 세계 분쟁만 배우기보다는 그 분쟁이 이렇게 겪어왔던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하고 꼭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아주 많은 그때 내용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선생님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했었어요. 그죠? 그게 뭐였냐면은 자, 그게 뭐였냐면은, 자, 이 콜럼버스가 이 신항로를 개척했을 그때죠.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1492년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연도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에 선생님이 수업을 잘 들으라고 연도를 계속 넣어놨는데 이 연도와 연도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잘 습득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한 게 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냐를 봤을 때 선생님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중국이라는 거 특히 우리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이 화약 같은 거 아니면은 뭔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 특히 중국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었었고 특히 송나라 때 화약이 처음 이렇게 발명이 되었고 그리고 종이는 이미 한참 오래 전부터 한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달된 문물을 굉장히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이 선망을 하고 있었고 이때는 어쨌든 중국이 훨씬 잘 살았었던 때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선생님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신항로를 개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이제 여기가 유럽이에요. 자, 유럽으로 이렇게 이때 이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자,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문물이 간 거예요. 뭐 종이나 아니면 비단이나 도자기, 차 이렇게 발달된 문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콜럼버스가 새로운 항로,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라는 게 사실 봐봐요. 자, 뭐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아시아로 가든지 그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어때요? 훨씬 더 번거롭죠. 그쵸? 번거로운데 굳이 신항로를 개척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운데 방해꾼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세계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계사 이런 흐름이 궁금하다면은 나중에 꼭 세계사를 신청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슬람 세력이 가운데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그러면은 이쪽 길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 게 이 대서양으로 뻗어나가는 이 길인 거예요. 이제 그게 출발점이 바로 콜럼버스였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서양은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으로 이제 다른 이제 무역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중국과 뭔가 서양과 중간에
중개무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중개인한테는 꼭 뭐를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잖아. 그쵸? 돈을 줘야 되는데, 직접 만약에 이 아시아 지역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 맞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개에 돈을 줄 필요가 있나요? 또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구매를 해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뭐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서양이 발전을 하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표로 돌아오게 되면은 자 이때 이제 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강대국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원제품을 사옵니다. 이제 원제품을 사오면은 그걸 강대국이 가져가요. 가져가가지고 이제 완제품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완제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파는 식으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남아버리면 뭐가 되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유럽만 이렇게 시장 타겟으로 하기에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도도 가게 되고 아메리카도 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 그때 막 이렇게 뭐 3대 500 치는 애들이 괴롭힌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막 괴롭히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억지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이거를 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식민지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요. 이제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강대국들이 뭔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바로 터지게 되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싸움이 딱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놔두고,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꼭 식민지만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18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1페이지 학습지에서 배웠는데요. 자, 이 헝가리. 자, 헝가리가 이제 슬로바키아를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헝가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 헝가리하고, 패배를 하게 돼요. 자, 우리도 게임에서 지게 되면은 분명히 잃는 게 있어요. 그쵸? 게임에서 지면은 뭐 딱밤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걸어놓은 돈을 잃게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잃게 되는 게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엄청난 돈을 이제 배상금을 지불을 했어야 됐고요. 벌금 같이. 헝가리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식민지, 이때는 식민지 자체가 또 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아주 자원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헝가리로부터 이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식민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독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때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아, 우리도 노력을 하면은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전이 뭐냐면은 전쟁이 종결이 되었다는 건데 자,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히로시마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이제 폭탄이 투척이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세계사 수업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 그때 이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독일이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완전히 못 사는 나라가 돼요. 돈도 뺏겼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식민지도 조금 일부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뭐,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고, 그죠? 마치 이런 국가 재난 상황이 마치 코로나19랑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전쟁 직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치당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동의라는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뭔가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전쟁 상황 이후에 이제 너무 이제 실업률도 증가를 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다는 게 바로 나치당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게 어쨌든 앞잡이를 한 사람이 히틀러였고,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독일이 이때 막 이를 갈아요. 내가 1차 세계대전에서 졌으니까 내가 다시 이 명예를 회복시켜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무기가 생산이 되고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더 이렇게 경제가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제 이를 갈다가, 자, 이때 2차 세계대전은, 자, 여기다 쓸게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유태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1945년에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은 편이었고,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식민지들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세계는 정말 새로운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냉전이 이제 냉랭한 전쟁이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치열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 이념 간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그죠? 내가 수업 시간에 비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은 이 국가 개입의 정도예요. 자, 국가 개입의 정도가 뭐냐면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그때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홍수같이 다 몰아넣고 우리가 다 같이 운동을 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가 있는 거고, 운동할 사람들 너네들 알아서 운동을 해. 그래서 헬스장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뭔가 힘을 기르자. 이런 두 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개입.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 적은 건 뭐냐면은, 너네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라. 이거는 국가 개입이 적은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을 하고, 국가에 어쨌든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국가 개입이 가장 큰 차이죠.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이 적고, 공산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많고.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1945년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970년까지예요. 자, 1970년에 이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정책을 이제 하나 냅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은
아시아 여러 국가와, 그러니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해서 전에는 어떤 이 노선을 폈냐면은, 자, 너네 자본주의로 갈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공산주의로 갈래? 하나 선택을 해라. 무조건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강요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나,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해서 그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게 뭐예요? 닉슨의 독트린이었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너네들 꼭 건강해져야 되니까 너네들 헬스장을 가든지 홍수를 가입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지금은 너네 각국 알아서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노선을 타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기업들을 다 몰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본 주의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고, 북한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중요한 역할은 뭐 계속하지만 뭐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알아서 뭔가 앞길을 개척을 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들 자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뭔가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이사이, 이 중요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큰 흐름을 꼭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이 억압을 받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억압을 받던 그런 시대였고요. 이때는 이 강대국들이 뭔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실제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닉슨 독트린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뭔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페이지부터 이제 좀 차례대로 봐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 이런 표시가 있죠. 이제 이건 뭐냐면 교과서에 분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뭐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뭐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다른 거는 잘 봐두시고요. 자, 이 아까 말했다시피 자, 1918년은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 헝가리가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그에 딸린 이제 게임에 대한 뭔가 벌칙을 꿀밤을 맞는 것처럼 이 식민지를 뱉어내야 했다. 자,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어떤 학생이 했는데 서사하라 지역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고 또 폴리사리오는 이 독립운동가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 서사하라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은 독립이에요. 자주 독립. 그래가지고 서사하라라는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게 이 폴리사리오들의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도와줘요? 이 알제리가 열심히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라는 땅을 두고 러시아하고 뭔가 이 일본하고 청나라가 다들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죠? 그때는 이 조선이 우리 독립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그 상태로 놓여있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뭐 상황이 아주 비슷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서사하라 지역은 아직 국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서사하라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독립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폴리사리오를 형성을 해가지고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3, 4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곧 이제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뭐 국기가 파란색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0년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다가 자,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했었죠. 디아스포라가 있고 나서 여기에 이제 빈대로 둘 순 없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은 아랍인들이 와서 살아요. 아랍인들이 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1948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독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5월 14일 날 독립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태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인이나 그쵸, 유태인이나 똑같은 말인데, 자, 지금 이 두 사람과 이 두 민족 간에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 중동 국가들, 이 아랍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가, 선생님 참고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수업 시간 했던 걸로도 충분한데, 혹시나 이제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좀 이해가 덜 될까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독립하기 이전이에요.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팔레스타인들이 살았고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자, 이해 가나요? 이게 초록색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1948년 독립을 한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대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자, 2012년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죠. 자, 여기는 이제 웨스트뱅크고 여기는 가자지구예요.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얀 지역에서 거의 다 이제 차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슈링킹 팔레스타인 뭔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를 했다. 팔레스타인이 점점 이렇게 영토가 줄어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뉴스 막 폭탄 떨어지고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보통 보통 어디 지역이냐면 여 지역.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웠었는데? 자, 그래서 다시 가면은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 표와 꼭 비교를 해서 보세요. 그래서 특히 19세기 말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시오니즘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바로 이전이죠. 그렇죠? 이때쯤 시기에 시오니즘,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이미 1차 세계대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우리가 다 필기를 했었겠지만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고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이 카슈미르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도 아시아 지역이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카슈미르 다 포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치 뭐 이렇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이것 같이 원래는 하나의 지역이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종교에 따라서 나누게 됐는데 자, 이 카슈미르를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이 지방을. 하나는 파키스탄으로. 근데 여기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여기도 근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그 인도 아시아 지역의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이제 포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알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읽을 때도, 자,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그쵸? 자, 이때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면 되냐면은, 자, 이때, 그쵸? 자, 이때, 요 기간 있잖아요. 이제 1600년에 그 영국이 이제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자,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영국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이 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쳤던 거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